이거 순서는 한두 번은 냈어요. 순서는. 그러니까 또뭐 나올 일은 별로 없을 거고요. 이게 이제 개발의 단계 했을 때 제일 먼저 나오는 게 아이디어 단계라고 그래요. 이건 이제 구상 단계라고 얘기하는데, 개발의 또 다른 정의 중에 하나가 뭐냐면, 개발이라는 거는 사회적 수요에 이 변화에 대응해서 어떤 이제 새로운 공간을 만들어내는 것도 개발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개발업자들은 미리 미래 수요가 어떤 공간을 원할지를 미리 구상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만 수요가 발생할 것이고, 그죠? 그래야지 개발 사업을 성공할 수가 있겠죠. 자, 지난번에 우리가 그 설명해 드렸었는데, 우리나라에 들어와 있는 이 펜션이라고 있어요, 그죠? 펜션. 이 펜션의 뜻이 이게 연금이에요. 그러니까 원래 이 펜션이라는 거는 정년퇴직해서 연금으로 생활하는 사람들이 거주하는 주택을 우리가 펜션이라고 그래요. 그죠? 근데 미국에 가면은 남부 플로리다주 쪽에 기후가 따뜻한 쪽에 이 펜션이 많이 들어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100세 시대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정년퇴직한 분들이 연금을 좀 충분히 지급받는다 그러면 지금까지 있었던 단조로운 생활에서 벗어나서 좀더 따뜻하고, 그죠? 노후를 지내기가 좋은 어떤 그런 지역에 있는 주거를 선호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것들이 종전에는 이런 변화가 없었는데 이제는 연금도 이제 경제가 성장하고 소득이 늘어나니까 연금도 충분히 지급이 되고 사람들의 이제 주거에 대한 인식도 바뀌어지니까 이런 공간을 필요하게 될 것이다라고 이제 뭐 하는 거예요. 구상을 하는 거죠, 구상을. 그래서 동남아에서는 필리핀 쪽에서 이 펜션이 많이 공급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일본에서 이제 정년퇴직해서 연금으로 생활하는 사람들이 있죠. 그 사람들이 1년에 한 50만 원 받는다 그러면 그 연금 액수만 우리나라 돈으로 따지면 600이 넘는 돈이에요. 근데 이 연금 생활자들이 필리핀에 있는 연금 펜션을 계약을 하면은 연간 지급하는 비용이 한 25만 원 수준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동남아 있다가 물가가 싸잖아요. 이거는 그거 주고 나머지는 뭐 여행 다니고 뭐 골프 치고 뭐 충분히 쓸수 있으니까. 그래서 그럼 구상을 하는 거죠. 구상을 하고 난 다음에는 무슨 분석을 해요? 예비적 타당성 분석을 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거는 계략적으로 하는 거예요. 계략적으로 이 사업성 분석이라는 걸 하면요, 시장성과 수익성 여부를 분석을 해요. 그러면 기본적으로 수요는 있다고 보면 뭐가 또 있어야 돼요? 경제성이 있어야 돼요, 그죠? 이 경제성을 분석할 때 뭐를 쓰냐면 비용 편익 비율 분석을 해요. 이때 이게 코스트고요. 이게 베네핏이라고 했을 때 이거를 측정해서 얘가 1보다 크면 경제성이 있다고 봐요. 근데 이거는 공영개발 사업도 해요. 민간 개발에서도 하고 공영개발도 하는데 다만 공영개발은 이 편익이 사회적 편익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비용 대비 사회적 편익이 크면 공영개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일단 여기서 사업성이 있다고 판단이 되면 다음 단계로 가는 거예요. 사업성이 없으면 원점에서 재검토하는 거고. 그래서 나중에 얘는 따로 또 정리를 해야 돼요. 예비적 타당성 분석에 대해서는. 그 다음에 이제 뭐를 확보하러 가야 돼요? 자, 여기 있는 요 부지 확보라는 게 개발 사업 전체를 통틀어서 중요한 사안이 되는 거예요. 개발하기 위해서는 땅이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개발업자가 이미 확보한 땅이 있어요. 그럼 그 땅에 맞춰서 개발 사업을 구획 기획을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사업 계획을 먼저 하고 토지를 물색하러 올 수도 있겠죠. 근데 적정한 토지가 없으면 누구하고 조인할 수밖에 없어요. 지주하고. 아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주 공동 사업 개발 방식 이런 거 했잖아요. 예, 네, 그렇게 조인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부지가 확보가 되면 타당성 분석을 하는데 이게 이제 구체적인 분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법적인 거, 기술적인 거, 경제적인 타당성 분석을 다 해요. 그러면 이런 분석을 할때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요거예요. 법적이 아니라 뭐가? 경제적인 거. 그러니까 법률적으로는 약간의 인허가 과정에서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요. 기술적인 부분에서는 건축 공법상 문제가 있을 수도 있지만 돈이 되면 하는 거예요. 근데 반대로 돈이 안 되면 안 해요.
그죠? 예, 그래서 얘가 일단 제일 중요하다는 거를 기억을 하시고, 그 다음에 정제성 분석의 결과가 나올 거 아니에요. 결과가 나왔는데 이 개발사로부터 예상되는 기대 수익률이 이게 한 8% 나온 거예요. 이게 모든 개발업자에게 다 똑같이 적용은 안 되는 거예요. 개발업자마다 요구하는 수익률은 다 같아요, 틀려요? 틀릴 거 아니에요. A는 요구 수익률이 6%, B는 요구 수익률이 10%, C는 12%. 그러면 A는 타당성이 있어도 나머지는 타당성이 없죠. 그러니까 개발 사업의 결과는 모든 개발업자에게 똑같이 적용되지는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게 381페이지 맨 상단에 있는 거예요. 타당성 문서부터 나온 결과가 비록 동일하다고 하더라도 개발업자에 따라 채택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 이런 얘기죠. 그건 개발업자마다 요구 수익률이 다르기 때문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그러면 이제 여기서 타당성이 있으면 무슨 단계로 가요? 이때가 이제 아까 여러분들이 배웠던 무슨 단계? 부동산 개발금융이 있죠. 이걸 이제 조달하는 거죠. 아까 우리가 PF 할 때 그랬잖아요. 토지를 취득하고 건설 단계가 들어가잖아요. 그때 이제 자금을 조달해야 되니까. 그죠? 그래서 이때 개발금융을 이제 매개로 자금을 조달한다는 얘기고요. 건설 단계로 가면 이제 시공사를 선정해서 개발 사업을 추진하는 거고요. 여기 이제 마케팅이라고 있는데, 이게 마지막에 있어도요. 얘는 이 초기 단계부터 이루어지는 게 일반적이에요. 그 시험상에서도 한번 나온 적이 있어요. 중간 단계에서 하는 게 바람직하다. 그럼 틀리겠죠. 근데 이게 마케팅을 할 때는요, 시장 경기가 좋을 때는 분양을 추진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을 때는 임대를 주는 것도 고려를 해야 돼요. 그래서 임대를 줄 때는 이게 이제 중요 임차자라든가 정박 임차자를 확보하면은 군소 임차자는 뭐 무리 없이 확보할 수 있다고 보시면 되겠죠. 그게 그 381페이지 하단에 주석에 가게 되면 단가로 33번에 중요 임차인 또는 정박 임차인 뭐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죠? 중요 임차자를 우리가 키 테넌트라고 그러고요. 정박 임차자를 앵커 테넌트라고 그래요. 앵커라는 게 닷을 의미해요. 배가 오랜 기간 한 장소에 머물게 되면 닷을 내리겠죠. 그러니까 얘는 오랜 기간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면 오랜 기간 그 건물을 사용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주로 누가 들어가냐면 금융기관, 관공서 이런 얘기예요. 근데 걔들이 들어서면은 건물의 랜드마크의 역할을 하기 때문에 건물의 위상이 틀려져요. 제가 여기 이 대전 이 학원에 위치를 소개를 받았을 때 대전역 8번 출구로 나오면 있다는 거예요. 8번 출구로 나와봤어요. 건물의 외벽만을 아무리 돌아봐도 무슨 학원 이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와서 여기 뱅글뱅글 돌았던 기억이 있어요. 첫날 와서. 근데 오다 보니까 밖에 무슨 이게 그 플랜카드식으로 입간판식으로 돼 있는데 이게 우리 학원 건물하고 옆에 건물에 요 사이에 놓여져 있더라고요. 애매하게. 이게 여긴지가 확인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8번 출구라는 것만 알지 위치는 정확하게 가늠이 안 돼요. 우리 학원 1층에서 내세울 만한 게 별로 없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근데 우리 학원에 여기 국민은행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시청역 8번 출구 국민은행 건물 5층입니다. 그러면 알아서 찾아와요. 그렇지 않아요? 그럼 얘가 있는 거 아닌가 틀리죠.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얘들 한번 들어서게 되면 쉽게 장소 이동도 안 해요. 그리고 이런 애들이 있어가지고 건물이나 임대료나 이런 게 비싸잖아요. 예, 비싸면은 일부러 이게 들어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일부러. 그게 뭐냐면 그 대외적인 이미지 있죠. 그러니까 서울에서도 이름만 되면 알 수 있는 강남에 유명한 빌딩이 있어요. 거기에 입주하는 이제 기업들이 있는 거죠. 그럼 왜냐면 명함을 교환할 때 딱 보면 주소가 나오잖아요. 야, 여기 임대료 비싼데 여기에 가서 이 층을 다 쓴다는 얘기는 재력이 아주 튼튼한 기업인가 보다, 이런 이미지라는 게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일부러, 그래서 얘네를 잡는 게 중요해요. 이거를. 그래서 뭐 그런 논리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그래서 이게 순서 과정하고요. 특징적인 것 정도는 알아두시는 게 낫겠고, 따로 만약에 운영한다 그러면 예비적 타당성 분석에 대해서 박스 처리해서 무슨 단계냐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을 거예요. 순서도 다 물어봤으니까. 그 다음에 이제 개발의 위험이 있어요. 그죠? 거기도 별표 하시는 거예요.
아, 개발의 위험에서 이제 작년 시험에 나온 거예요. 이게. 요게 이제 그 학자들이 제시한 이제 그 위험이 있어요. 이게 리차드 카드만이라는 학자가 제시한 위험도 있고요. 레리 워퍼드가 제시한 이게 위험도 있어요. 근데 작년은 워퍼드의 위험이 출제를 한 거예요. 지문상에서. 그래서 그 사람의 논리에 따르면요. 위험이라는 게 아, 크게 나누면 법률적 위험이라는 것도 있고요. 시장 위험이라는 것도 있고 무슨 위험이 있다. 비용 위험. 이렇게 해서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382쪽에 가면 법적인 위험, 시장 위험, 그 옆에 가면 비용 위험 이렇게 나와 있죠. 자, 그러면 여기서의 법적인 위험이라는 것은요. 뭐 이런 데서 나타나는 위험이라고 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다양하죠. 종류는 많은데 얘기하면 각종 인허가에 관련된 위험이나 지역 주민과의 갈등 또는 마찰에서 빚어지는 위험 이렇게도 보시면 되겠죠. 이게 사업을 진행하면요 필연적으로 인허가를 받아야 되겠죠. 그죠? 근데 인허가가 예를 들어서 취소가 되거나 아니면 인허가가 지연이 되거나 이렇게 발생하게 되면 아까 얘기한 것처럼 개발업자들은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서 토지를 확보하는 과정에서 이미 돈을 차입을 했죠. 근데 사업이 늘어지게 되면은 사업 지연에 따른 이자만 계속 발생하겠죠. 그러면 개발 사업의 수익성이 악화될 우려가 있겠죠. 그 다음에 공사 현장 주변에 있는 주거지에 거주하고 있는 주민들이 공사 현장에서 나타나는 분진, 소음 때문에 민원이 제기 들어올 수 있고 일조권 침해 문제가 걸리게 되면 공사 중지 가처분 신청 내가지고 사업 자체가 지연될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런 다양한 위험이 존재해요. 그래서 이거를 피하기 위해서 이용 계획이 확정된 부지를 사용하는 게 법적인 위험을 줄일 수 있는 방안 중에 하나다. 이게 이제 작년에 시험 지문에 이거 나온 거죠. 이론에 있는 건데. 그죠? 근데 그렇다고 해서 시행사나 시공사가 이거를 조율할 수는 없어요. 뭐를? 인허가를. 걔네들이 인허가 내주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작년에 이거를 시행사나 시공사가 통제할 수 있는, 관리할 수 있는 위험이다. 이렇게 준 거예요. 그래서 그걸 답으로 유도했다고 보시면 되겠고. 시장 위험이라는 건요. 이거는 시장의 불확실성에서 야기되는 위험이에요. 요거는 생각했던 것만큼 예상한 기간 내에 이게 만약에 분양이라든가 또는 뭐가 안 되면 임대가 안 되면 그만큼 손실이 커질 수밖에 없죠. 그렇잖아요. 원래 이 강남 불패신화라고 그래갖고요. 강남에다 아파트 지어서 분양하면 100% 분양되는 게 다 일반적이었는데 그게 실패한 적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개발업자 입장에서는 항상 이 위험을 감수하고 들어가는 거예요. 시장 위험을. 그래서 시장 위험을 줄이기 위해서 뭐를 할 수 있냐면 여러분들 여기 교재 382페이지에 가면 하단에 그림 나와 있죠. 거기 그림은 그냥 간단한 그림만 얘기한 거예요. 실제 그림은 조금 더 구성이 복잡해요. 그냥 요 고기만 기종한다 그러면 개발 사업이 100% 완공이 되고요. 이게 개발 사업 초기라고 가정하게 되면 자 초기는 뭐가 크냐면 위험이 커요. 근데 개발 사업이 완성이 되게 되면 가치는 어떻게 돼요? 높아지겠죠. 그러니까 개발 사업 초기에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매수자에게 전가시키기 위해서 이런 것도 할 수 있다는 얘기죠. 선분양 같은 거. 예, 그러면 위험을 갖다가 누구에게? 수요자에게 전가시키는 이제 그런 구조다라고 할 수 있겠죠. 근데 이렇게 해서 분양한다고 해서 그게 개발업자에게 꼭 유리한 것만은 아닌데 그 방법 중에 하나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그게 이제 시장 위험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비용 위험이라는 거는 공사 기간의 뭐 연장이라든가요 예상보다 높은 인플레가 발생하면 추가적인 비용 부담이 발생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거를 줄이기 위해서 이걸 할 수 있다는 얘기죠. 아, 최대 가격 보증 계약이라는 것은요. 만약에 여기 50층짜리 주상 복합을 짓는데 여기 만약에 이제 그 개발업자가 있고요. 여기 만약에 비건설 이렇게 있으면 얘네하고 이 계약을 체결하는 거죠.
50층을 완성해 줄 때 총 공사비를 50억 이렇게 책정을 하죠. 합의에 의해서. 그러면 얘가 이걸로 이거 완성을 시켜주는 거예요. 책임지고. 추가되는 비용이 있으면 얘가 다 부담하기로 하고. 그런데 그렇게 하게 되면 예상보다 비용 지출이 커지면 얘네 입장에서는 비용 이상의 비용 지출을 줄이기 위해서 자재를 좋은 걸 쓸 수가 없어요. A급 쓸 거를 B급으로 대체하거나 해서 부실을 초래할 수도 있고, 얘네가 분양까지도 대행한다 그러면 자기들의 손실을 만회하기 위해서 분양가를 높게 책정할 수도 있어요. 그럼 분양이 지연되는 문제도 나올 수가 있죠. 그러니까 반드시 좋은 건 아닌데 현실적으로도 이걸 써요. 이게 저기 그 부산에서 있었던 그 뭐 LCT인가 하는 그 비리 사건이 있는데, 그거를 이 P라는 건설사가 계약을 체결한 거예요. 걔네가 이걸로 체결해 준 거예요. 그래서 특혜라고 그러니까 특혜. 걔네가 뭐하러 아쉬워서 이걸 해주겠어요. 개인 사업자가 하는 건설인데. 그래가지고 줄줄이 구속됐다 뭐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이런 것 말고도 위험에 대한 종류는 상당히 다양하다 이런 얘기죠. 그죠? 그래서 383페이지에 가시면 상단에 비용 위험이라고 있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B에 가면은 최대 가격 보증 계약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그죠? 예, 그 부분을 설명한 거니까 그렇게 구별하시면 되겠고.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밑에 가면 부동산 개발의 타당성 분석이라고 돼 있죠. 거기도 별표는 하셔야 돼요. 근데 왜냐하면 이렇게 별표하라고 하면요, 어느 분은 또 뭐라고 그러냐면 별표가 자꾸 많아지는 느낌을 받는 거야. 적으면 좋겠는데, 그것만 보면 좋겠는데 선생님이 별표를 많이 시키는 것 같으면 야 이게 별표가 몇 개야 또 이렇게 해서 또 우울해지는 거야. 여러분들이 바라는 거는 뭐 간결하게 해서 40개 안에서만 움직이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죠? 그래도 여기 기본서 전체에서 별표한 게 뭐 100개를 넘거나 그러진 않아요. 그죠? 네, 그러니까 합리적인 선에서 이루어지는 거니까 그걸 가지고 일일이 헤아려 보지는 않으셨을 거예요. 그죠? 근데 가만히 보면 부동산 이용 아까 단원할 때는 별표하는 게 없잖아요. 그냥 일꾼이 쭉 넘어가잖아요. 가만히 보면 중간중간에 넘기는 것도 많은 거예요. 헤아려 보면 실상 몇 개 안 돼요. 그게. 최소한 그럼 그 정도는 해줘야 되지 않나요? 공부할 때. 그렇잖아요. 너무 간결한 것도 문제가 되잖아요. 그렇다고 뭐 집에 가서 복습을 열심히 하신다거나 그런 것도 아니고, 그죠? 그나마 오전에 오신 분들은 어쩔지 몰라도, 아, 저녁에 오시는 분들은 일단 피곤한데 오시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분들은 한 2시간은 불문곡식하고 자요. 그냥. 자고 9시 반 돼서 이제 히터 다 꺼지고, 예, 강의실 이제 온도가 낮아지면 제정신이 돌아오는 거예요. 이제. 그렇잖아요. 이게 그 의지가 있어야 돼요. 올해 꼭 내가 합격해야 된다는 거. 강한 의지가 있어야지 어쨌든 간에 습관을 만들어 갖고 공부를 하시게 돼 있는데, 그죠? 책을 보면은 답답하죠. 이거 언제 하지? 그러면서도 애써 스스로 위로를 하죠. 내가 안 해서 그렇지 그래도 옛날에 하던 가락이 있으니까 그래 나중에 내가 한 몇 개월만 내가 하면 될 수도 있을 거야. 뭐 이렇게 막연한 생각을 갖고 있으면 장기적인 계획이 있는 거예요. 그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네요? 다음 올림픽을 기약한다든가 이러면 안 될 거 아니에요. 예? 대충 올해 끝나서 나가셔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럼 공부하셔야 된다고요. 그죠? 이제 3월이잖아요. 이제. 3월달부터 열심히 한다며요. 3월달부터. 다음 주에 저희 오면 3월이잖아요. 3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3월달 되면 진짜 강한 의지를 갖고 열심히 해야 돼요. 시간 금방 가는 거예요. 금방. 그죠? 벌써 이게 작년 11월 달에 이게 그 개강을 했는데 벌써 4개월 지나고 있는 거예요. 4개월. 3, 4월 달 또 금방 가요. 그럼 반년이 지나는 거예요. 반년. 그렇죠? 그러고 난 다음에 나중에 시간에 촉박하면 이게 또 문제 생긴다고요. 얘도 공부해야 돼요. 학교로는 용어를 이해하는 게 필요해요. 용어를. 용어가 이해가 돼야지 문제를 풀 수 있는데 용어의 기초에서 출제하는 거예요. 기초적인 용어를 이해하고 있느냐 이런 관점에서. 근데 용어를 이해하는 게 쉽지 않잖아요. 낯설은 거니까. 그러니까 한두 번 들어서는 몰라요. 네 번, 다섯 번, 여섯 번, 일곱 번 자꾸 이렇게 해야지 이게 대충 무슨 뜻이라는 걸 알게 돼요. 그러니까 얘도 시간 투자를 해줘야 돼요. 민법만 열심히 하면 안 돼요. 네? 민법만. 얘도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죽어라고 민법을 하고 난 다음에 5월 달 정도가 되죠. 그러면 투덜대기 시작해요. 학개론 때문에 죽겠다고. 이해가 안 된다고.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고. 사무실에 가서 계속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봐야 달라지는 거 있다 없다. 없어요. 그거. 학원 관계자도 아는 거예요. 학원 처음 차린 사람이라
아이고 그러면 이제 선생한테 이제 얘기하죠. 선생님 학생들이 이해가 전혀 안 된답니다. 무슨 방법이 없을까요?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제 학원도 뻔히 아는 거예요. 그게 매년 되풀이 되는 그 행동이니까. 그러니까 미리 좀 해줘야 돼요 얘를. 5월달이 됐는데 얘가 공부 용어에 대한 이해가 전혀 안 되어 있으면 그때부터 얘 이해할 때 시간 많이 걸린다고요. 그러니까 부담스럽잖아요. 그렇다고 내가 민법을 자신 있어 하는 것도 아닌데 그렇잖아요. 얘도 안 되어 있는데 2차를 갈 수는 없을 거고. 그럼 7월달에 주변 정리하기 시작하잖아요. 암만 봐도 이 시험은 2년이 걸린대 시험이. 에? 올해는 1차만 하고 내년에 2차 하고 이렇게 가면 엄청난 시간과 비용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지금 복습해야 돼요. 복습. 에? 표정만 근엄하게 계시지 말고 복습을 해야 된다고요. 복습을. 그죠? 아 이게 표정관리로 합격할 수 있으면 뭐가 걱정이겠어요. 그죠? 에? 고청과 오늘 남아서 공부하나? 어? 아, 저 친구는 집에 가면은 저 친구 밖에서 하는 게 편할 거예요. 집에 가면은 일단 아버님한테 검사부터 받아야 되기 때문에 쟤는 더 힘들어요. 차라리 여기서 하고 들어가는 게 편한 거예요. 열심히 하고 갔다고. 들어가서 대답 못 하면 또 어떻게 되겠어요, 그럼. 그렇잖아요. 여기 최천이 이천이 김천은 남아서 공부하나? 어? 꾸준히 고개를 흔들고 있네. 어, 그럼 언제 그럼 아래 위로 흔들 거야? 3월 달? 3월달 며칠 남았어 그래. 어? 그러면 틀림없이 3월 1일부터 안 해요. 3월 5일부터 할 거라고요. 3월 1일이 3일절이잖아요. 그죠? 빨간 날이고 그 다음 날이 금요일인데 그죠? 주말 겹쳐 있는데 그때 어떻게 하겠어요? 그죠? 그 다음 주 월요일부터 3월 5일부터 하려고 그러겠죠. 큰일 난다는 얘기죠 그거. 자 그러니까 열심히 하셔야 돼요. 자 우리가 이 개발 사업의 타당성 분석을 할 때는요, 기본적으로 이 시장 분석이라는 것이 먼저 이루어져요. 아, 여기 우리가 지금 개발 사업의 위험을 배웠죠. 예, 이런 위험은 이렇게 시장 분석 또는 시장 조사만 제대로 하더라도 위험은 줄일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요 시장 분석 안에 보게 되면은요, 맨 먼저 나오는 게 지역 경제 분석이 있어요. 아, 그러면 요 지역 경제 분석이라고 거기 나와 있죠. 거기 383쪽에 중간에 보면 얘는 개발 사업을 추진하는 개발업자가 전국의 모든 지역을 다 개발 대상 지역으로 보지는 않고요. 특정한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분석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개발 예상 지역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모든 수요 요인을 분석을 해요. 뭐 인구, 가구, 고용 또는 소득. 그러면 여기서 이 지역경제 분석을 하는 이유는 뭐냐면요. 부동산 개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부동산 수요가 많은 쪽에서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부동산 수요가 줄어들거나 부동산 수요가 늘어나지 못할 거라고 예상이 되면 그쪽 지역은 배제시키는 게 낫죠. 이번에 얘네가 이쪽 지역에 공장을 폐쇄한다고 지금 발표하죠. 그럼 지금 현재 나타난 게 뭐냐면 이 지역의 지역 경제가 다운될 것이라고 누구나 예측하잖아요. 여기다 개발 사업을 추진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분양이 안 될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뭐가 많은 쪽에 수요가 많은 쪽에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하기 위해서 여기서 이제 그 경제 기반 분석이라는 걸 해요. 그래서 이 경제 기반 분석을 할 때 입지 개수하고요. 경제기반 승수를 우리가 분석을 하는데 나중에 배우세요. 입지계수를 가지고요. 이 지역의 주된 산업이 기반산업이냐 아니냐를 여부를 또 판단해야 돼요. 기반산업이라는 것은 자체 생산에서 외부로 수출하는 기업이에요. 그러니까 외부에부터 인력을 더 많이 있게 유인하거나 필요로 하는 경우가 많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지역경제에 영향을 많이 미치는 사업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기반산업의 성장 이런 걸 다 조사해야 돼요. 근데 이 경제기반 승수에 대해서는 오래전에 문제로 나온 적이 있어요. 경제기반 승수 효과를 가지고. 근데 그때 당시에 이제 시험이 좀 어려웠고 이의신청 많이 받아주다 보니까 한번 전항정답 처리된 적이 있어요. 그 이유는 안 나고 있는데 얘는 가끔 계산 문제로 나와요. 입지계수는 계산 문제에 대한 걸로 알아두실 수 있어야 돼요. 그러면 이렇게 해서 이제 수요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요인을 이제 분석을 해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무슨 분석을 하냐면 시장 분석을 할 때 자 그러면 개발업체 입장에서는 모든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 개발 사업을 할 수는 없어요.
이 사람이 와서 집도 지어주고 공장도 지어주고 상가도 분양하고 이렇게 할 수는 없으니까 이 중에서 자기가 가장 자신 있는 수요자 집단을 선정을 해서 걔들을 공략하는 게 타당성이 있겠죠. 그러니까 얘는 특정한 부동산에 대한 수요와 공급 상황을 분석을 해요. 자기가 공략할 수 있는 시장을 이제 선택을 해서 거기에 맞는 상품을 기획을 하는 거예요. 이게 만약에 사업이 잘 되고 있어요. 여기 만약에 이쪽이 매출이 좋고 그러면 이쪽으로 사람들이 많이 들어올 거 아니에요. 고용이 늘어나니까. 들어오면은 이게 가족 단위로 들어올 수도 있고 얘서 싱글이 들어올 수도 있잖아요. 혼자 거주하는 사람들이 거주할 수 있는 주택.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도시형 생활주택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시장이 들어가면 경쟁력이 있을까 없을까 여부를 조사해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존에 만약에 싱글들이 주거를 정하게 되면은 뭐 원룸이라든가 아니면 다세대주택에서 방 하나 얻어서 사들가 아니면 하숙집 자취하든가 뭐 이런 유형일 텐데 이게 없으면 나름대로 경쟁력이 있다 그러면 여기에 관련돼 있는 것을 이제 조사해 보는 거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무슨 분석을 한다. 시장성 분석이라는 걸 해요. 그러면 이 시장성 분석은요 전 단계에서 조사한 요 특정 부동산이 있죠. 얘가 시장에서 매매되거나 임대될 수 있는 가능성 여부를 조사하는 거예요. 요거를. 그러니까 얘가 만약에 시장에 공급이 되면 어느 기간 내에 이게 분양이나 임대가 잘 될 수 있을지 여부를 조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조사하기 위해서 뭐를 하냐면 이거를 해요. 흡수율 분석이라는 걸. 그러니까 얘만 따로 시험 지문에서 쓰기도 하고요. 얘도 들어와요. 따로 흡수율 분석이라고. 그러니까 흡수율 분석이라는 거는요, 과거나 현재 자료를 매개로 미래 수요를 예측하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추세 분석이라고도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추세 분석이라는 게 미래 수요를 분석하는 거예요. 근데 그만큼 미래 수요는 추정하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거의 자료를 활용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죠? 그게 무슨 분석을 한다? 흡수율 분석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2015년에 중대형 주상복합 건물이 경기도 일산과 분당이라는 신도시 지역에 공급이 됐어요. 비슷한 규모로. 공급이 돼가지고 흡수율 여부를 조사를 해봤더니 얘네는 한 95% 정도의 흡수율이 나타났고 얘네는 한 62% 정도의 흡수율이 나타난 거예요. 그러면 어디가 수요가 많다는 얘기예요. 얘네가 훨씬 많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제 개발업자는 여기보다는 이쪽이 수요가 많으니까 여기에 대한 이걸 이제 공급을 한 계획을 세운다고요. 근데 이게 정확한 게 아니라고요. 이게 실질적으로 여기 분양이 잘 됐기 때문에 그 한 1, 2년 지난 다음에 이쪽으로 개발이 또 들어간 거예요. 이쪽으로 분양이. 분양이 들어갔을 때 분양이 잘 됐냐면 분양이 실패했다고요. 그 왜 실패했냐면 우리나라에서는 이 중대형 규모에 대한 주택을 소비할 수 있는 계층이 두텁지를 못해요. 이게 제한적이다 보니까 이게 95%라는 얘기는 이 정도를 소비할 수 있는 사람 살 사람은 다 산 거예요. 거기다 추가로 때려드는 게 분양이 안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미분양이 쌓이고 기존의 주택도 오히려 가격이 떨어지는 그런 이제 문제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미래 수요는 예측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힘드니까 이 자료라도 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거의 자료를 토대로 뭐를 미래 수요를 추정할 때 무슨 분석을 쓴다는 거예요. 흡수율 분석을 쓴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100% 정확한 것은 아니다 이런 얘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거기 384페이지에 가면 중간에 디귿에 시장성 분석이라고 있죠. 네, 그래서 첫 번째 나오죠. 시장성 분석이란 개발된 부동산의 현재나 미래 시장 상황에서 매매되거나 임대될 수 있는 경쟁력을 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때 그 밑에 가면은 박스의 참고란에 보면 흡수 분석이라고 돼 있죠. 이제 흡수 분석이라는 거는 흡수율이나 흡수 시간을 분석해서 부동산에 대한 수요와 공급을 구체적으로 이제 조사하는 거죠. 그때 거기 그 내용을 보게 되면 2번에 이렇게 돼 있죠. 흡수율 분석은 부동산 시장의 추세를 파악하는 데 많은 도움을 준다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이거는 과거의 추세를 파악하는 게 아니라 미래 흡수율을 조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래 수요를.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그게 시험에서 인용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까지가 시장 분석이에요. 여기까지가.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경제성 분석이라는 게 있어요. 거기서 하는 게 이제 이 타당성 분석이라는 게 있어요.
그리고 투자 분석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면 이 경제성 분석이라는 건요, 이 시장 분석에서 조사된 자료를 바탕으로 먼저 타당성 분석을 해요. 그러면 요 개발 사업으로부터 어떤 지역을 대상으로 어떤 상품을 공급했을 때 얘가 어느 정도의 기간이면 분양이 다 끝날 것 같다. 그럼 비용 대비 수익에 대한 크기를 추정해서 이 개발 사업에 대한 예상 기대 수익률을 추정을 해요. 그러면 요걸 가지고 과연 투자자를 만족시킬 수 있는지 여부를 따져봐야 돼요. 왜냐하면 개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투자자가 또 필요해요. 그래서 그 여부를 조사하는 게 타당성 분석이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하는 게 투자 분석이에요. 얘는 위험과 수익을 감안한 여러 가지 개발 대안 중에서요, 가장 뭐가 될 수 있는, 최고 최선의 이용이 될 수 있는 개발 사업을 선택을 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예를 들어서 부지가 이렇게 확보가 되잖아요. 그러면 여기를 상가로만 개발하겠다 이렇게 보지는 않고요. 상가 또는 주상복합 또는 오피스 이렇게 다양한 업종을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그럼 얘들에 대한 이 과정을 다 거쳐보는 거예요. 그중에서 가장 이게 될 수 있는 이용을 이제 선택을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지금 간단하게 압축을 해서 설명해 드린 것이지 실상은 이게 분량이 어떻게 돼요? 굉장히 많다고요. 이게. 그죠? 그러니까 그런 정도로 이게 저 분석하는 것만 해도 두 권 책 한 권이에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만 하셔도 무난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뭐 그 정도 수준을 벗어나진 않아요. 그 뒷장에 386페이지에 가시면 예제 있죠. 예제. 거기 보시면 기억에 시장성 분석은 개발된 부동산이 현재나 미래 시장 상황에서 매매 임대될 수 있는 가능성 정도를 조사하는 걸 말한다 이렇게 출제하는 거예요. 그럼 기억이 맞을 거 아니에요. 그죠? 네. 그리고 개발 사업에 대한 타당성 분석 결과가 동일한 경우에도 분석된 사업안은 개발업자에 따라 채택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 이런 얘기예요. 근데 흡수율 분석의 궁극적인 목적은 과거 및 현재 추세를 정확하게 파악하는 데 있다 했으니까 틀렸잖아요. 얘는 미래를 파악하는 데 초점을 두잖아요. 그죠? 그리고 이제 미음에 가면 개발의 단계 중에서 예비적 타당성 분석은 개발 사업으로 예상되는 수익과 비용을 계략적으로 계산해서 수익성을 검토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맞는 편일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이게 제가 왜 이거 별표치라고 말씀을 드렸냐면 단계에서부터 이런 식으로 발췌해서 하나의 문제들을 줘요. 지문을. 아니면 얘네가 단독으로도 나오는 거예요. 개발의 위험 이거 하나만. 그렇기 때문에 별표를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최소한 여기에 대한 내용 정도는 숙지하셔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옆 페이지에 가시면요, 참고 안에 공공사업의 민자 유치 방식이라고 있죠. 387페이지에 왼쪽 페이지 왼쪽 오른쪽 페이지 오른쪽 보면 하단에 박스 있잖아요. 박스. 예, 거기 별표 하나 하시는 거예요. 아, 이게 이제 얘도 법령에 기초한 거예요. 이것도 법이 있으니까. 그래서 민간 자본 유치 개발 사업에 대한 이거 작년에도 나왔어요, 이거. 자, 예를 들어서 정부나 지자체 입장에서는요, 국민들이라든가 아니면은 자기의 어떤 이제 관할 구역 내에 있는 이제 시민들이 좀 더 편리하게 또는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각종 시설을 갖다가 제때 적시에 공급하고 싶어 하는 거죠. 그래서 각종 이 사회 간접 자본 시설이 있죠. 고속도로라든가 항만이라든가 공항이라든가 이런 사회 간접 자본 시설이라든가 아니면 학교라든가 뭐 도서관이라든가 또는 뭐 군인 아파트라든가 이런 시설들을 갖다가 적시에 시장에 공급하고 싶은데 문제는 거기에 시기에 맞춰서 예산이 확보가 돼 있으면 관계가 없는데 예산이 확보가 돼 있거나 안 돼 있거나 이미 2018년이니까는 벌써 2018년 예산은 편성이 됐을 거 아니에요. 근데 중간에 또 문제가 드러나면 빨리 공급을 하고 싶을 때 그게 여의치 않으면은 뭐를 조달할 수 있다는 거예요. 민간 자본을.
그래서 이게 이 사회 간접 자본 세력에 관한 민간 투자법 이런 게 있어요. 그 법령에 기초해 가지고 또 사업이 진행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안에 사업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게 일단 두 가지가 있어요. 일단 얘네 두 가지가 기본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가령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민간 사업자가 먼저 고속도로를 건설해요. 만약 예를 들어서 천안 논산간 고속도로를 건설하는 거예요. 그럼 천안 논산간에 고속도로를 건설을 한다는 얘기는 그게 직통으로 뚫린 도로가 없다 보니까 우회해서 돌아가야 되니까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들어가고 많은 불편함이 있더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직통으로 들어갈 수 있는 도로 개통이 필요하니까 이거를 예산 편성이 어려우니까 민간 자본을 유치해서 건설하는 거예요. 그럼 얘가 건설을 하고 난 다음에 이 도로에 대한 소유권을 갖다가 이전해 주는 거예요. 정부라든가 아니면 충청남도에다가 협약을 누구랑 맺었느냐가 이제 관건이겠죠. 그러고 난 다음에 그 대가로 민간 사업자는 이 고속도로에 대한 시설 관리 운영권을 획득하는 거예요. 한 20년이면 20년, 30년, 30년. 그러면 얘네는 이 고속도로에다가 아까 얘기한 것처럼 뭐 설치해서 톨게이트 설치해서 이 도로를 사용하는 사용자들에게 뭐를 받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사용료로 이 사용료를 징수해서 투자한 돈을 회수해가는 방식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사업을 추진할 때 아까 얘기한 것처럼 최소 운영수입 보장 이렇게 양해각서 이런 거 체결한다는 얘기죠. 여기 이용객 수를 계산할 거 아니에요. 근데 계산했던 것보다도 근데 이게 그 구조적으로 문제가 많은 거죠. 이거를 민간에게 용역을 줘서 경제성 분석을 하고 난 다음에 이게 공적인 기관에게 다시 재의뢰를 해요. 근데 다 통과를 해요. 그러니까 이게 사업성 검토가 애초부터 잘못됐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게 지자체장의 입장에서는 자기 재임 기간에 어떤 이제 업적을 만들기 위해서 무리하게 추진하는 경우도 있는 거예요. 정부 차원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어쨌든 이렇게 운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빌드라는 건 얘기죠. 얘가. 그러니까 빌드니까 뭐 한다는 거예요. 건설하고 이게 트랜스퍼란 얘기예요. 트랜스퍼니까 소유권을 뭐 한다는 거예요. 이전해 주는 조건으로 이게 오퍼레이트라고요. 뭐를 획득하는 거예요. 운영권을 획득해서 투자비 회수하는 방식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게 무슨 방식? BTO 방식인 거예요. 그러면 이 표현을 다 준다 안 준다? 다 줘요. 그냥 그대로 따라가시면 되는 거예요. 400페이지 가보세요. 400페이지 가시면 13번 문제 있죠. 다음에서 설명하는 민간 투자 사업 방식 나오잖아요. 그러면 시설의 준공과 함께 시설의 소유권이 정부 등에 귀속되지만 이렇게 나오죠. 그러니까 얘가 BT까지 나온 거예요. 이게. 그 다음에 사업 시행자가 정해진 기간 동안 시설에 대한 운영권을 가지고 수익을 낸다고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운영권이라는 게 오퍼레이트라고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나요? 그래서 얘를 갖다가 도로, 터널 등 시설 이용자로부터 이용료를 징수할 수 있는 사회 기반시설 건설의 사업 방식으로 활용되고 있다 이렇게 해놨잖아요. 그러니까 뭐라고 암시를 주는 거예요. BTO라고 암시를 주는 거예요. 찾으라고. 에? 그러니까 이게 표현이 익숙해지면 그냥 그대로 따라가기만 하면 된다고요. 뭐라는 건지 우리가 알 수 있으니까. 그죠? 그럼 여기 있는 BTL이라고 돼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거는 똑같은 거예요. 이거는. 그죠? 그럼 이거는 무슨 얘기냐면 가령 예를 들어서 대전교육청에서 대전 지역에서 거주하고 있는 초등학생들이 있죠. 걔네들이 자연적인 환경과 어울리는 곳에서 교육을 받으면서 성장할 수 있는 초등학교를 좀 시급하게 건설하고 싶은데 돈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친환경 초등학교를 갖다가 한 5개 정도 시범적으로 운영하고 싶은데 예산이 없으니까 누구를 끌어들이는 거예요. 민간업자를. 그러면 민간업자가 자기가 돈을 대서 뭐를 건설하겠어요.
초등학교를 건설을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빌드잖아요. 예, 건설과 동시에 소유권을 갖다가 누구에게 이전해 주는 거예요. 여기 대전시 아니면은 대전교육청에다가 넘겨줄 거 아니에요. 넘겨주는 조건으로 여기 있는 민간업자는 시설관리 운영권을 획득을 한다고요. 그러면 여기 있는 대전시는 요 시설 있죠. 요 시설을 모여서 쓰는 조건으로 임차해서 쓰는 조건으로 민간업자에게 임대료를 주는 거예요. 뭐를 준다? 임대료. 그러니까 얘는 뭐를 받아서 투자비를 회수하는 거예요. 임대료 받아서. 그러니까 얘는 수익률이 사전에 결정이 돼요. 임대료가 얼마에 책정이냐에 따라서 수익률이 크게 나오니까. 근데 얘는 나중에 나온다고요. 다 청산한 다음에 사용료로 회수하는 거니까. 무슨 말인지 아시겠나요? 그러니까 그대로 뭐 하시면 돼요. 따라가다가 L이라는 게 뭐냐면 리스라고요. 그죠? 그래서 마지막에 무슨 단어가 나오면 임차라고 나오면 뭐밖에 없어요. BTL밖에 없는 거예요. BTL. 이게 작년에 나왔던 거예요. 이거. 작년에. 작년에 나와가지고 이렇게 준 거예요. 박스로 주고 기억이 뭐였냐면 BTL이었어요. 이게 쭉 문장 나가다가 임차 이렇게 들어가 있었으니까. 니은이 뭐였냐면 BTO였었어요. 이거를 보기에서 찾으라는 거였어요. 이렇게 해서. 그래서 가, 나, 다, 라 해가지고 이러다 종류가 쫙 깔린 거예요. 근데 그 중에서 라가 BTL이었어요. 라가. 그러면 지문 중에서 가 있죠. 가. 3번에 가면 기억이 BTL 방식이라는 있죠. 요 라가. 이렇게. 간 거는 이게 3번밖에 없었다고요. 맞추라고 준 거예요. 출제자가. 형식만 이렇게 해놨지. 이게 뭔지 알면은 가서 찍을 수 있게끔 해준 거예요. 출제할 때. 근데 용어를 모르면 어떻게 돼요? 찾을 수가 없죠. 보기에서. 종류가 많은데. 그렇죠? 그러니까 기억이 라로 이렇게 3번 해가지고 기억이 라. BTL로 나온 애는 3번 하나밖에 없어요. 라를. 그러니까 내용을 아는 사람은 바로 맞출 수 있게끔 준 거예요. 근데 얘네를 지금 여러분들이 13번 문제가 기출이죠. 기출이잖아요. 네. 그리고 뒤로 넘기셔서 15번 문제를 가시게 되면 자 걔도 기출이죠. 박스. 자 정부는 사회 간접자본 시설 등을 확충하기 위해서 민간투자사업 방식을 활용하고 있다. 다음 설명에 해당하는 민간투자사업 방식은 물어봤죠. 자 민간이 개발한 시설의 소유권을 402페이지죠. 그죠? 소유권을 준공과 동시에 공공에 귀속시킨다고 해놨잖아요. 그러니까 BT잖아요. 그럼 사업시행자인 민간은 일정기간 시설관리 운영권을 가지며 공공은 그 시설을 임차해서 사용한다고 준잖아요. 임차니까 BTL이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얘는 어디다 쓰냐면 학교 건물 기숙사 도서관 군인 아파트 있죠. 여기는 시설 사용자에게 사용료를 받기가 어렵다고요. 이거는 여기서 공적인 기관에서 임대료를 주는 조건으로 이 시설을 개발을 하도록 유도하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나요? 고속도로나 공항이나 항만은 시설 사용자에게 사용료 받을 수 있을 거 아니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의미를 좀 생각하면 얘네 나오면 무조건 맞출 수 있다고요. 이거는. 그래서 어쨌거나 작년에 나왔던 문제가 이론은 쉽게 나온 거예요. 이론은. 원래 계산 문제가 많이 나오는 해가 이론을 쉽게 줘요. 근데 이게 공부가 된 분들은 그게 쉽다라고 인식이 되는데 애매하게 경계에 있는 분들은 그걸 어렵게 받아줘요. 계산 문제가 많으니까. 근데 본인이 그러면 계산 문제를 다 풀 수 있냐면 그것도 아니거든요. 그냥 어려움만 느끼는 거예요. 어려움만. 그렇죠? 그러니까 자주 나오니까 기억은 해야 돼요. 일단 두 개가 정리가 돼야 뒤집는 것도 하고 해볼 거 아니에요. 그죠? 여기서 하나 정도만 더 추가로 알고 들어가셔도 무방해요. 거기까지. 자, 388페이지는 입지 개수는 뭐 지금 참고하셔도 되고요. 나중에 하긴 다 해야 돼요. 자, 그 이제 뒤로 이제 넘어가셔서 404페이지에 가면 부동산 관리 활동이라고 있어요.
자, 부동산 이제 관리라고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우리 이제 교재에 보면은요, 관리란 부동산을 목적에 맞게 최유 이용할 수 있도록 취득 및 보존, 이용, 개량 등 운영과 관련된 일체 행위를 말한다. 이제 이렇게 되어 있고요. 부동산학적인 관점에서 보면요, 우리가 지금까지 배웠던 게 이용하고 개발을 배웠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지금까지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토지 자원을 활용해서 이용 또는 개발을 했다는 얘기죠. 그럼 건축물 다 지었다는 얘기죠. 그럼 지금부터 관리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용하고 개발 다음에 들어오는 단계가 바로 뭐냐면 관리 단계예요. 그럼 왜 관리라는 게 중요하냐면 수명이 긴 재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죠? 수명이 짧은 재 같으면 관리의 중요성이 대두되진 않아요, 그죠? 여자분들이 20대 이후로 화장과 분장, 포장, 변장 뭐 이런 거 한다고 그래요, 그죠? 그거 하는 이유가 뭐겠어요? 젊음을 계속 유지하고 싶은 거예요, 그죠? 관리를 잘해서.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절대 망하지 않는 산업이 뷰티 산업하고 예, 키드 산업은 망하지 않는다는 거죠. 여자분들의 평생의 화두가 그거잖아요, 다이어트. 그렇지 않겠어요? 아름다워지고 싶은데 거기다 돈을 안 쓰는 여자분은 없다고 들었어요, 그죠? 그러니까 그래서 부동산 같은 내구재는 뭐가 중요한 거예요? 관리가 중요한 거죠, 관리가. 근데 약간 중개사 공부하면 살은 쪄요, 그죠? 체중은 증가해요. 예? 많이 찌나요? 평균 한 2kg? 뭐 이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2kg 이상. 더 찌나요? 벌써 많이 체중이 증가하셨나요? 그렇군요. 그럼 제가 뭐 체중은 물어보기가 뭐하고, 어쨌든 간에. 그런데 합격을 하면 웃으면서 뺄 수 있다는 거죠. 그렇잖아요? 불행한 사태가 있으면 새벽에 후드티 하나 둘러쓰고 막 이러고 다녀야 된다는 그런 불상사가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 선생님 합격을 하셔야겠죠. 자, 그래서 여기 해서 이제 관리가 우리가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럼 왜 이 관리가 필요하냐면, 일단 이제 부동산학에서 얘기하는요, 모든 문제의 시초는 여기서 발생해요. 도시화에서. 자, 우리가 앞에서 크리스탈러의 중심지론이라고 배워보셨죠? 그때 그 중심지라는 거는 도시를 지칭하기도 한다고 그랬어요. 도시는 많은 사람들에게 취업의 기회나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나 이런 서비스를 제공해 주는 게 도시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어디로 몰려들겠어요? 도시로. 그런데 좁은 공간에 사람들이 많이 모여들게 되면 아무래도 주거의 형태라든가 건물의 형태가 달라질 수밖에 없겠죠. 그러니까 고층화 또는 대형화 된다는 얘기죠. 그런데 그게 가능하게 된 이유는 뭐가 발달해서? 건축 기술이 발달을 통해서 이 과정을 수용이 가능했는데, 이게 발달 중에서도 가장 대표적인 게 이거예요. 엘리베이터의 개발. 엘리베이터가 개발된 지가 한 150년 정도밖에 안 됐어요. 그러니까 그 짧은 시간 안에 도시의 구조가 수평 구조에서 수직 구조로 올라간 거죠. 이게. 그러니까 요즘은 주상복합 지으면은 뭐 70층, 100, 뭐 80층 이렇게 막 올라가잖아요. 그럼 이게 올리는 거는 건축법의 개발 발달해서 올릴 수는 있어요. 근데 뭐가 없으면? 엘리베이터가 없으면. 여러분들이 만약에 70층을 분양을 받았어요. 근데 엘리베이터가 없으면 어떻게 돼요? 한 번 딱 가보는 거예요. 분양 받은 날 배낭 하나 메고 한 번 쫙 올라가 보는 거예요. 올라. 뷰가 죽인다 그러고 다시 내려오는 거죠. 그 여기서 텐트 치고 살아야 돼요. 그렇잖아요. 엘리베이터는 게 왜 저기 미국의 뉴욕인가 그쪽에서 한파가 몰아닥쳐가지고 갑자기 이게 정전 사태가 발생한 거예요. 근데 미국에 하면 이 고층에 오피스들이 많잖아요. 거기 입주한 애들이 그래서 그날 1박 2일 동안 고생 죽으라고 했다는 얘기잖아요. 겨울철인데 엘리베이터는 작동이 안 되고 히터가 작동이 안 되고 전원이 다 끊겼으니까 냉장고 안에 있는 물건들은 다 어떻게 되겠어요? 난리가 나고 뭐 그래서 지옥 같은 밤을 보냈다고 그래요. 이게 엘리베이터가 없으면 소용이 없어요. 이게 그렇잖아요. 근데 아까 그 체중 얘기하셨는데 5층까지는 걸어 올라갔다 왔다 하던 것도 괜찮은 거예요. 그래서 간혹 가다 보면 이 학원 오실 때 웬만한 분들은 비상계단을 통해서 오르락 내리락 하시더라고요. 체중에 대한 증가의 부담 때문에 그걸 하시더라고요. 뭐 근데 그걸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보다는 확실하게 찔 때 찌더라도 그냥 앉아서 공부해갖고 합격을 하고 난 다음에 빼는 게 난데, 그죠? 근데 어쨌든 참 뭐 그렇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게 필요하다 이런 얘기고요. 마지막에 나와 있는 부재 소유자의 요구라고 저기 그 증가라고 보시면 돼요. 여기 저기 인접해 있는 세종시 이런 데 있죠. 세종시에 가게 되면 거기 아마 소유자 중에 절반은 외지 사람일 거예요, 그죠? 그게 아주 기가 막히게 정보를 아는 거예요. 아산 쪽에서도 무슨 임대 아파트 분양한다고 그랬는데 걔가 분양권 전매 제한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게 분양을 하는 동시에 그쪽 시민들도 분양시장이 들어가지만 어디선가 나타나 외지 사람들이 쫙 와가지고 엄청나더란 얘기죠. 그러니까 자기가 거주하는 지역 말고 다른 지역에도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으니까 별도의 관리가 또 필요한 거겠죠. 그래서 이제 그런 정도로 인식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그 밑에 가면 관리의 영역이라고 돼 있죠. 여기는 뭐냐면 관리의 이제 분류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영역별 분류 뭐 이런 식으로 돼 있는데 지금 막 이제 섞여 있는데 어쩔 수가 없어요. 기본서에 나와 있으니까. 영역별 분류에서 보면 자산관리라는 게 있고요. 우리 교재에서는 부동산 관리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거를 또 일부 교재에서는 건물 및 임대차 관리 뭐 이렇게도 표현해요. 그리고 이제 시설 관리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눴을 때요. 얘가 일단 제일 중요해요. 자산 관리가 어셋 매니지먼트라는 애가 제일 중요해요. 이게. 그리고 얘가 왜 중요하냐면 여기 있는 얘네들은 부동산의 가치를 갖다가 유지하는 데 초점을 두고 있다 그러면 얘만 유일하게 이 부동산의 가치를 증진시키는 쪽에 관리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전문가에 의한 관리인 거예요. 그러니까 레벨이 제일 높다고 보시면 돼요. 우리나라에도 보면은 민간 기관에서 자산 관리사 뭐 이런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데 그건 공인받은 게 아니기 때문에 별 의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얘는 이 가치를 증진시키기 위해서요. 포트폴리오를 구성한다든가 자기가 관리하고 있는 부동산에 대한 매입과 매각을 한다든가 뭐 투자 리스크를 관리한다든가 거기에다가 이런 것도 해줘요. 리모델링 있죠. 건물을 리모델링 하면은 건물의 가치가 달라지죠. 예, 그런 식에 대한 결정을 해주는 게 무슨 관리에서 한다? 자산 관리에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자산 관리 항목 있죠. 걔들은 기억을 해야 돼요. 이게 여러분 시험에 나온 거예요. 리모델링은 시설 관리에 해당이 된다고. 그러니까 착각을 유도하는 거죠. 얼핏 하면 리모델링이라는 것은 다시 건설하는 것 같고 그게 시설 이쪽으로 결부하면 안 된다는 얘기죠. 리모델링을 결정한다는 얘기는 이 건물 자체의 가치가 변화가 발생하는 거예요. 외벽면에 예를 들어서 도색 새로 하고요. 엘리베이터 교체해주고 기본적인 화장실 이런 시설만 발라줘도 건물 자체가 또 달라 보이는 거죠. 그래서 얘를 중심으로 정리하시면 돼요. 이 건물 및 임대차 관리는요. 대부분 이게 중개업자가 근래 하는 것들이라고 보시면 돼요. 원룸주택 이런 거 맡아서 관리해주거나 뭐 이런 거. 근데 이게 일반적인 것보다는 조금 레벨은 높아요. 얘도 마찬가지고. 이 시설 관리라는 게요. 요즘은 새로 지은 건물들은 인텔리전트화 돼 있다고 그래요. 중앙 제어 장치가 있어서 거기서 공기라든가 습도라든가 이거를 컴퓨터로 다 자동으로 조절해 주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훨씬 더 업그레이드 된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뒤에서 나오는 법률적 관리, 경제적 관리, 기술적 관리할 때 그 기술적 관리하고는 성격이 좀 틀려요. 이게. 근데 어쨌든 요거 정도 알아두시면 될 거예요. 여기 어렵게 안 줘요. 뒷페이지 넘어가 보시면 406페이지 있죠. 거기 가면 예제 하나 있죠. 부동산 관리는 자산, 건물 및 임대차 관리, 시설 관리로 나왔을 때 시설 관리에 속하지 않는 거를 물어봤잖아요. 그죠? 그러면 거기 2번에 매입과 매각 관리일 거 아니에요. 이거는 뭐 맞추라고 주는 거지. 그죠? 예? 이런 거를 틀린다는 얘기는 뭔가 장기적인 계획이 있다는 얘기죠. 그렇죠? 성격이 이상하다밖에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거를. 그러니까 간단간단하게 맞출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를 중심으로 정리해 놓으시면 돼요. 뭐를 중심으로? 자산관리를. 그래요. 자, 그다음에 이제 그 밑에 가면 권리의 내용이라고 나와 있어요. 그래서 여기 이제 잠깐 쉬었다가 여기서부터 하십시오. 쉬었다 놀으십시오.